만화를 미워하게 됐을 때 그래요. 만화를 미워하게 되면 만화랑 사이가 틀어지면 애정이 식은 수준이 아니고 만화를 증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두들 덜하입니다. 그것도 만화고 이것도 만화고 대충 이렇게 퉁쳐서 생각을 하고 데뷔 준비를 하잖아요. 자 이제 그때 흑화하게 됩니다. 어떤 흑화하게? 여기가 오늘 마지막 얘기예요. 이 흑화의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1번 동종업계의 다른 작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흑화가 중요한 흑화예요. 저 작가는 저거 영혼을 돈에 팔았어. 아까 전에 기억나요? A가 있었고 B가 있었지? 같은 작업체 쓰고 있었지? A는 상품을 만들고 있죠? B는 작품을 만들고 있죠? 상품과 작품의 구분도 되게 애매하지만 대충 퉁쳐서 얘기할게요. 상품과 작품을 만들고 있죠? 같은 작업실을 쓰고 있지? 서로 보고 있잖아. 근데 둘 다 우리는 만화를 그리고 있어라는 애매한 단어로 퉁치고 있기 때문에 흑화하면 어떻게 되게? B는 A한테 저 자식은 만화를 무슨 제품으로만 보고 저거 돈의 영혼을 팔았어. A는 어떻게 볼까? 쟤는 철이 없는 꿈돌이야. 좋아하는 작품마다 굶어 죽어보라지. 이 흑화가 성장에 제일 안 좋은 태도예요. 왜일까요? 나 이외에 혹은 나랑 비슷한 사람 이외에 그 누구한테서도 배울 수가 없게 만들거든. 흑화의 1단계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자신이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질투일 수도 있고 편협함일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뭐지? 나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땅 닫아버리는 순간이에요. 근데 아 나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쟤는 작품을 만들려고 했었구나. 아 우린 다른 걸 하려고 그랬구나. 그 순간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재밌는 건 내가 이쪽에 속하나 이쪽에 속하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가? 일단 직업 작가가 되는 게 먼저인 사람인가? 나 스스로 나의 어떤 캐릭터, 나의 스타일,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되는지 아세요? 만화가 알려줘요. 만화를 오래 그리면 만화가 알려준다. 뭔 소리요? 이쪽을 그려보면 내가 그린 만화가 나한테 말해줘. 즐겁지 혹은 즐겁지 않지. 일단 만화를 계속 그리고 있고 소설을 계속 쓰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작업한 게 여러분한테 알려줘요. 딱 한 경우를 제외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원고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50화 100화 그리다 보면 알려줘요. 근데 그 딱 한 경우가 뭐게? 절대 내 만화가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무리 그려도 그냥 일이야. 그냥 고통스러운 작업일 뿐이야. 계속 시간이 흘러가. 150화 그랬는데 몰라. 이게 흑화의 최종 단계거든? 뭘 것 같아요? 만화를 미워하게 됐을 때 그래요. 만화를 미워하게 되면 만화랑 사이가 틀어지면 애정이 식은 수준이 아니고 만화를 증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흑화의 최종 단계야. 그리고 그때는 만화를 아무리 그려도 얘기해주지 않아.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직업으로서의 만화, 취업전선의 여러가지 생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었어, 이것들을 전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고 가잖아?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흑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애초에 우리들은 만화란 이름에 서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내가 만화란 이름에 뭘 원했던지를 정리할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거를 안 한 상태로 편집장님 말씀을 듣거나 그걸 안 한 상태로 거장, 예술하시는 거장 얘기를 듣거나 그 고민을 안 한 상태로 내 동료 작가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휩쓸려 가버려요. 왜? 그 사람들 말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 예술의 세계는 수많은 에너제틱한, 이 에너지로 가득한 작가들이 가득하잖아요. 바다로 치면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거든. 굉장히 파도가 크게 치는 바다예요. 거기에 우리 각자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배를 띄우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배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그 무거운 화살표 모양의 그 닻을 내려야 되잖아. 닻, 그지? 무거운 닻을 바닥에 내려놔야지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가 있죠. 그 닻에 해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방금 얘기한 고민이에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닻이 있어. 무겁게 딱 자리 잡고 있어. 큐마입니다님의 말. 돈이 되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가 욕심일까요? 매우 멋진 욕심이죠. 근데 그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도 있어요. 어이가 없네 내가. 그래서 오늘 한 얘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화를 직업으로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체 100명이라 그러면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와닿을 만한 얘기였어요. 지난번 시간에 들으시면서 뭔가 되게 답답하고 뭐가 슬프고 그러셨다는 건 난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 괜히 휩쓸려가지고 나도 제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만화를 미워하게 됩니다. 데뷔가 더 늦어져서 몸이 고생할 지연정 만화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만화가 알려주거든요, 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제가 한 말이 되게 나이브한 얘기일 수 있어요. 저것도 꿈돌이 나셨네 또. 나이 마음 먹고 지는 데뷔했다 이거지. 희망고문하네 저것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보기에 제일 큰 흑화, 아까 말했죠. 만화가 준비하면서 흑화 1단계 뭐야? 피카츄 뭐야? 동료 작가를 욕하게 된다 그랬잖아. 흑화 2단계 라이츄 뭐야? 만화를 미워하게 된다니까? 그럼 이제 끝장인 거예요. 그럼 게임 오버예요 거기서. 만화를 미워하는 순간 게임 오버예요. 그것만 안 가면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 난 그렇게 믿고 있어.